KT가 전국적으로 통신 장애 사고를 일으킨 지난달 25일 숙박 음식점업 카드 사용액이 26% 가까이 급감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삼성카드에서 받은 10월 25일 전후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카드 사용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 발생 시간대에 숙박 및 음식점업 카드 사용액은 29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. 이는 사고 당일을 전후한 3일 동일 시간대 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25.9% 감소한 수치입니다. 김 의원은 이처럼 소비가 회복되는 시기이자 점심 장사 피크 시간에 발생한 KT통신 장애 사고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이 막대했지만 KT가 발표한 보상안은 그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.